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9평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9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9평 화학을 내가 쳤을 때그 임했던 태도,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쭉 풀다가 풀리지 않은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뒤에 집중력이 깨질 것 같아? 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과감하게 탁 넘어가셨어야 돼요. 과감하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본인 점검해 주시고요. 수능에서도 그런 문제를 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넘어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해결을 하고 다시 오죠. 거의 대부분 보이실 겁니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완벽하게 풀수 있는 문항들 있죠. 그런 문항에 대해서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의 노력을 집중을 하면서 그 노력을 가했는지를 본인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자, 그 다음. 과탐이요. 수능 과목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에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조금 떨어졌을 거고요. 집중력이 좀 많이 깨질 수 있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시험에 집중, 최선을 다했는지 본인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9평을 치고 현장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현장 수업을 가서 이게 많은 친구들도 함께 봤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근데 늘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실수. 그래서 아, 이 시험지가 되게 평이해서 애들이 곧잘 칠 거, 잘, 곧잘 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제 문제가 조금 쉬웠죠라는 말을 아끼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많이 하게 됐는데 쉬운 수능은 없는 것 같아요. 쉬운 시험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실수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죠. 특히 선생님 저 진짜 정말 실수 때문에 죽겠어요. 오답노트도 하는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화학의 고득점 50점 1등 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쭉 하셨던 분들이 실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수하는 게 되게 치명적인 과목이다 보니 쉬운 수능은 없다. 쉬운 시험은 없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총평으로는 어떻게 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쉬운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꾸 킬러 문항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수능이 19, 20번 그닥 18, 19, 20, 맨 뒷페이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학생들이 17번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쉬운 문제 푸는 습관.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출로 가셔서 그것과 유사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하시면서 샅샅이 분석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기출로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실수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쌤, 제가 또 실수를 했는데 문제를 좀더 풀어야 될까요? 기출 한 바퀴 더 돌려야 될까요?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양치기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 외에 집중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왜 실수가 나왔고 왜 접근인지 없고 오답노트를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오답노트에 킬러 문항만 담겨져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실수한 쉬운 문제에 대해서도 오답노트에 추가를 하시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하구나라는 거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지금 실전 모의고사를 막 풀고 계실 텐데 정말 수능이다 생각하시고 시작하시고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 때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어.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조금 성의껏 문제를 푸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너무 시간에 대해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무조건 15분 안에 들어오겠어. 10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 됩니다. 무리한 욕심,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로 괜히 실수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하시면서 실전 모고를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실수를 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작년 수능에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거든요. 우리도 실수하면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얘들아 수능은 운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좋은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긍정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평가원스럽게 문제를 과감하게 푸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가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싶은데 가장 그 긍정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게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친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왜 친구랑 비교하세요? 친구 구평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친구가 수시 원서를 어디다 접수하는지, 친구 수시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친구가 어떤 문제지를 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것. 오롯이 나한테 집중을 하면서 남은 수능 기간 동안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도 여러분들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푸는 습관으로 다시 한번 남은 날까지 수능에 매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셔서 수능에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하셔서 매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캐스트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